마지막으로 암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최고 답답한 이제 질문이신데요. 뭐 그래도 저부터도 그런 질문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예전에 영어 못하니까 영어 배우려면 항상 제 남아공 분하게도 이제 1대1로 한 두세 달 공부하기도 했었고 또 필리핀 분하고도 공부하고 하면 항상 제가 물어보면 저도 천만이 말이에요. 제가 영어 잘하면 얼마나 걸리죠? 항상 저도 이랬었거든요. 많이 이런 질문합니다. 암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근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한달 만에 암이 없어진 경우도 있었어요. 5cm 암이 한달 만에 싹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5cm는 작은 암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암이 한달 만에 사라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복막암이나 이런 3개월 만에 사라진 경우, 간암 10cm가 거의 한달반 만에 싹 없어진 적도 있었고, 폐암 10cm에 15cm가 해서 거의 제 아이패드만한, 이 패드만한 암 덩어리가 6개월 만에 싹 없어지기도 했어요. 혈액암 뭐 5개월 만에 없어지고, 이런 일들은 있는데, 뭐 정확히 그 사람 본인의 암이 얼마 만에 줄어드는 시간? 절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일주일 만에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몇년 동안 걸려도 안 없어지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 네. 뭐 사실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순수하게 다 내려놓고 자연치유하고도 돌아가신 분참 많이 있습니다. 이 생명과 이런 암이 줄어드는 건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루를 기쁘게 살고 내려놓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꼭 암이 안치되는 거,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이것 이전에도 내가 자연치유를 할수 있다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병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이 줄어드는데 시간? 얼마, 언제 없어지냐? 이거는 정말 좀 막연한 질문이고 답을 해줘도 막연한 대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내가 만약에 내 모든 게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또내 체질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완전히 다 암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이 굉장히 별거 아닌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은 염증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암은 균이다, 암은 곰팡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암의 성질 자체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세포 증식을 통해서 암이 생겨난다라고 했던 이론도 또 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 생기는지를. 그런데 암의 정확한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 암의 원인은 잘못된 내 몸속의 독소, 그렇죠. 독소가 쌓여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건데, 결국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어디에서 풀어야 될까요? 죄라는 단어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암이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더 많은 것을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그리고 나의 사명감과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조금 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더 여러분들에게 편한 마음으로 이 치유를 하게 하려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자연치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암이 생기거나 질병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옛날처럼 술 먹고 담배 피고 고기 먹고 막 쾌락 즐기고 이런 생활로부터 딱 끝나는 시간이 암의 진단을 받거나 선고를 받을 때예요. 그럼 앞으로 어떤 삶으로 바꿔야 될까요?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빨리 낫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 안 찾다가 정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깡패들이나 뭐 이렇게 건달들 있죠.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고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 암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더 빨리 낫더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래 오시면은 저는 한 2년을 자연치유했으니까 더 빨리 낫겠죠. 천만의 소리예요. 오랫동안 자연치유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안 났습니다. 그러면 수수께끼가 있죠. 아, 나는 정말 몇 년 동안 자연치료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스스로 선택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냥 허랑망탕하게 살았던 사람의 암이 걸려서 딱 이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을 땐 충격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은 몸의 조직이 바뀌고 유전자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막 그 막 음식 먹고 유행가 부르고 막 그냥 예전에 재즈 막 이렇게 그런 거 하고 근데 신선한 찬미가 딱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왜냐면 자기 부인이 그 부러움 찢어버리고 박상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만 불지른다고 하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막상 본인은 딱 본인이 느끼니까 다 미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기적이나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죠. 아,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저께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와도 특별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특별하게 있을 게 없어요. 다 아는 것들이었어요. 아, 고기 안 좋은 거 알죠? 어떤 분들은 고기 안 좋다면 와 정말 안 좋았네요 라고 하면서 바꾸죠. 물 마시는 거 느끼죠. 근데 대부분 다 그냥 그걸 알고 오죠. 알고 와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럼 몸도 어떻게 될까요? 특별하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좋은 선물을 여기다 싸놓으셨어요. 성경식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렇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이 세포 반응 작용 유전자의 변화들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고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게 해결되는 시간이 암이 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Q&A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뭐 설령 암이 뭐 낫고 안 낫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감사를 느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생활한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이 그 감사를 못 느낄 때 그때부터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내가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결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달 만에 낳거나 두 달 만에 낳았다고 질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안 낳았지? 저 사람 이렇게 빨리 낳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하해 주시고 야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늦게 낳나 보다. 예. 만약에 저 사람은 늦게 나왔으면 자연치 못할까 봐 하나님 빨리 낫게 해줬나 보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시고 행복하고 기뻐하시면 그 자체가 치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